다음 소식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며 국회 탄핵 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정보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재는 임전 부장판사가 2월 말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헌재에 감사를 표하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 극히 유감입니다. 임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